안녕하세요. 저는 3년 차 경상도 버스 기사 이수호라고 합니다. 처음으로 이제 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검색을 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아, 셔츠 입고 딱 선글라스 끼고 딱 블루투스 이거 딱 하고 딱 보면 안녕하세요. 이러면 와. 저희 휴게실이자 사무실인 저희 만능 휴게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저희 회사에 있는 승무원 선배님들 사진인데 위에 계신 분들은 전속 기사님들, 밑에 계신 분들은 비전속 기사들이. 그 중에 저는 막내인데. 진짜 칭찬이네. 전속 기사분이라고 하시면은 매일 지정된 노선과 자기의 버스가 있어요. 그것만 운행하시는 분은 전속기사분이고요. 아. 그분이 쉴 때, 쉬는 날 대신 운행을 나가주는 사람이 비전속기사예요. 네. 운영하는 버스가 계속 달라지겠네요, 번호가? 전 노선을 다 해요, 저는. 말도 안 돼! 그거 어떻게 외워요? 제가 오늘 하는 128-1번 평일인데 총 5바퀴 도는데 마무리하면은 한 9시 정도 될 것 같아요. 남들은 9-6라 하는데 저만 6-9이네요. 그러게. 길다. 버스들 서 있는 거 좀 멋있지 않아요? 제가 운행할 차량 오늘 찾아야 돼요. 보통 128-1번이 바로 찾았어요. 외관 점검 한번 하고 타이어 마모도 체크하고. 그쵸, 중요하죠. 엔진 오일 양은 적당한 것 같아요. 색깔도 적당하고. 저걸 매일 하고 나가시는구나. 버스 운전석까지는 자세하게 보신 적 없으시죠? 차단기라는 메인 스위치가 있어요. 메인 스위치를 먼저 이렇게 눌러주시고 불을 켜고 이게 맞박등. 이게 맞박등. 이마 위에 나오는 전광등인데 저희는 맞박등이라고 하거든요. 아~ 버스 운전 자격 증명 여기 전속 기사님 거 대신 제 거를 이렇게 끼워줘요. 진짜 멋있어. 이렇게 딱 꽂아놓고. 지도를 열고 128-1번 꼭 숙지를 한 번 더 해줍니다. 네, 해줘야 돼요.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확인하고. 버스는 진짜 추억이죠, 추억. 맞아. 옛날에 저기서 도시락도 까먹고 그랬었어요. 128-1번 노선 같은 경우 양산의 주요 도심지 끝에서 끝까지 이제 가로지르는 노선으로서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역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층, 다양한 승객들이 좀 많이 애용하시는 노선 같아요. 오늘은 손님이 없네. 원래 이 증산역에서 되게 많이 타시거든요. 아, 드디어 첫 손님입니다. 첫 손님을 상냥하게. 첫 승객. 상냥하게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정말로 부지런한 분들이에요. 네, 그쵸. 드디어 손님이 탔습니다. 등산역부터 가촌리 가기 전까지는 개발되지 얼마 않은 신도시 느낌이에요.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가지고 양산에서는 제일 고층 건물이 많은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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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
여기서부터는 가촌리라고 좀 시골 느낌이에요. 여기도 이제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은 도시 느낌이 그렇게 크게 안 나네요. 그러니까요. 또 분위기가 진짜 다르네요. 네, 이제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될 게 경사로가 되게 심하고 양파에 주정차들이 되게 있어서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다녀야 돼요. 보시면 이렇게 주정차 버스 중이동에 주정차 한 차들 때문에 손님들을 도로에서 내려드려야 되니까 되게 위험하거든요. 맞아, 이런 경우가 많아. 아, 저렇게 정류장에 차를 두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왜요? 할머니 어디 가는데? 할머니 어디 가는데? 왜 할머니? 오, 진짜? 어디? 24번 타고? 이거 타나? 한번 갈게. 이게 집 앞에 지나가는 노선이라서 어머니도 타시고 할머니도 타시고 제가 양산 토박이기도 하고 지인분들이 타는 경우가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있거든요. 수많은 사연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너를 만난 기쁨에 요즘은 근데 다 이제 버스 안에서 다 스마트폰. 네, 맞아요. 거의 다. 여러분, 이렇게 좁은 오르막길을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 정류장이에요. 저렇게 이제 한 바퀴 돌면 얼마예요? 편도로 한 시간이고요. 해차서 돌아오면 두 시간 정도. 네, 두 시간. 시간 딱 맞게 왔네요. 지금 7시 4분 55초라서 바로 종점에 출발하는 종점으로 갈게요. 아, 바로 또 다시 출발하시는 거예요? 네, 바로 이제 시간 조금 남으면 이제 뭐 스트레칭 좀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 없으면 바로 돌려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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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님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, 여러분, 이제 차고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반 정도 한 거예요. 다섯 바퀴 중에 한 바퀴 돌았는데 왜 반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원래 시작이 반입니다, 여러분. 아시죠? 무사히 돌아오셨네. 하고 휴식 시간이네. 한 시간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. 차를 정비실에 맡기고 저는 좀 쉬러 갈게요. 사우나 저기 휴게실 같은 그런 느낌이네. 아우, 이게 꿀잠이었는데 아쉽다. 이렇게 자야 돼. 맛있지, 저때 먹으면 또, 그쵸? 아, 저거 맞아. 한 잔이면 끝나죠. 저럴 땐 진짜 믹스커피죠. 커피 되게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. 맞아. 12시 10분 차인데 1분 남았어요. 완벽해, 완벽해. 아주 완벽해. 바로 출발할게요. 아, 오늘 약간 좀 중반전. 네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할머니 천천히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물 그래 많이 샀는데. 오늘 뭐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네. 할머니 오르막길 올라가니까 그 구루마 깍 잡으세요, 구루마.
가지고 냉중에 이동하시면 안 돼요. 그 다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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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, 화장실. 화장실 신었다. 이제 한 60% 넘어가면서 이제 70%. 네. 그래도 잘 참았네. 빨리. 아, 전화하네. 아니, 너무 급했어요, 저는. 지금 집중력이 아주 그냥. 네. 그럼 안녕하세요. 청소해주는 이모가 닦아주시는데 지금 다 퇴근하셔서 마지막은 제가 정리해야 돼요. 그래서 늘 버스가 이렇게 깨끗했던 거구나. 우리가 항상 보는 네. 버스들이. 갔다 오면 퇴근이네. 여기 퇴근하시는 분들 많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 3개 마지막 바퀴가 되면 저도 이제 퇴근하고 싶어서인지 잠이 다 깨고 또 이제 힘이 샘솟는 저도 빨리 손님들 퇴근시켜드리고 저도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. 네. 이제 좀 이제 가자 집에. 네, 맞아요. 전날 막바퀴 이제 가면 끝나는 거 이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. 살아있는 뭐 사람 꿀벌이랑 그게 바로 저입니다. 달달하다이. 와.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. 와, 진짜 날씨 요정이네. 세차 괜히 했어요. 그러게. 그러니까. 진짜. 와, 쇠 빠지게 세차하던 막 비 내리구나. 제 눈에서도. 꼭 그런가? 네, 맞아요. 네, 제 징크스. 세차하면 그러니까. 빗물도 깔끔하게 튀겨주. 최면을 한번 걸어봅니다. 제 맞벌이의 만족도는 87.24 정도. 제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출퇴근을 시켜주는 이제 기사로서 뭐 책임감, 사명감을 다하고. 안녕하세요.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평생 이 직업 계속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은 고속버스로 이제 더 넓은 이제 시민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을 이제 좀 모시는 일도 해보고 싶고 다른 넓은 곳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. 멋있어, 멋있어. 이제 정문 닫힌 거는 다 확인했고 이제 아침에 이제 꽂아줬던 버스 운전 자격이랑 실명제. 이거 챙기고요. 고생 많으셨어, 진짜. 고생 많으셨죠. 제 오늘 일과가 전부 다 마무리됐습니다. 비도 많이 와갖고 좀 길도 미끄럽고 했는데 뭐 무사히 안전히 운행 마무리했으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안전운전하셨네요. 저는 진짜 뿌듯하겠네, 진짜. 오늘도 무사히란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. 마지막까지 기억나네요. 기분 좋대잖아. 네. 네.